김 쏘가리 서투 이찬봉이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5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 잔치집이 있어서 잔치집 다녀왔습니다. 잔치집 다녀왔는데 그래도 해가 좀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져서 저녁에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달만 같아도 4월 초만 같아도 벌써 이제 어두컴컴해지고 밤낚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저녁 피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피딩 2시간 정도? 2시간 약간 넘게 진입하고 하면 2시간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 리얼타임으로 갑니다. 네, 오늘 리얼타임으로 쏘가리 낚시 해보겠고요. 저녁 피딩 보는 정도로 어두워지면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는 루어는 미노우로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분 좋게 새로운 장비 하나. 예전에 쏘가리 낚시는 정말 심플한 로드하고 릴만 있으면 그리고 루어만 있으면 원 몇 개만 있으면 하는 낚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장비가 다양해졌죠. 오늘은 그 다양한 장비 중에 요거 웨이딩 스태프 하나 더 추가해봤습니다. 킬베이트에서 준비된 거고요. 킬베이트 웨이딩 스태프입니다. 네, 심스를 베이스로 만들었어요. 심스 베이스로 만들었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고요. 이제 네오플랜 소재로 된 좀 두툼한 케이스입니다. 네, 심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컬러만 좀 다르고 케이스 정말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3절로 되어서 이렇게 와이어 이제 코팅된 와이어가 있고요. 이 와이어 기준으로 그냥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돌기가 나올 때까지 돌기가 나오는 부분까지 쭉 밀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여기에 이런 넘나지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조절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높이 키가 큰 편이니까 해서 조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나사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조금 더 강도를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 이거 조정 잘못하시다가는 분실할 경우가 있습니다. 심스 거 이거 분실해서 이게 스틱 하나 AS 못 받고 버린 적이 있는 아주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거 부품이 없으면 AS 안 해주고 심스 거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 안에서 끊어지거나 꼬이면 AS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소모품 개념으로 AS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속상했던 경험이 있고요. 요거 이제 심스 건 요거 돌리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나사를 조절하게 되어 있네요. 안 빠지겠구나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합리적입니다. 심스 건은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강도를 지금 이제 헐렁하고 요걸 더 조이면 빡빡해지거든요.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심스건 요거 제가 돌리다가 톡 빠져 물에서 빠져가지고 분실해서 이 스틱 자체를 못 쓰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뭐 스키 폴 때나 등산 폴 때랑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잡고 손목에다 끼우고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뭐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운 것도 고급스럽지만 이 콜크가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릴리즈하거나 고기의 미끈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종류보다는 아무래도 콜크가 더 착 그립감이 좋습니다. 컬러라든가 이런 디자인들은 정말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소재는 카본입니다. 예, 소재는 카본이고 예, 135, 130, 135, 140까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140, 길이는 140입니다. 요거는 140으로 되어 있는 웨이딩 스태프. 요거 이제 분실하지 않도록 비형 고리에다가 걸어주셔도 되고, 천 케이스가 있는데, 천 케이스 비형 고리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벨트가 있으면 벨트에 이렇게 익스텐션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장님이 이거 보내주시면서 킬베이트 사장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설명 보지 않고
오히려 설명 보고 말씀을 드리면 또 설명 보고 또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하겠지만 설명을 보고 말씀드리면 제 주관이 또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설명을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 가격 얼마예요? 가격 제가 지금 모릅니다. 가격 제가 다시 확인해서 지금 요 화면 여기다가 가격 올려놓을 텐데 이게 심스과 같은 경우는 요 퀄리티의 요 제품 심스 프로 웨딩 스태프죠. 그게 26만원.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트랙터라는 게 없는데 리트랙터 포함해서 뭐 이 거의 30만원 돈 되는 거죠. 심스는 그런데 이게 20만원 밑으로 15만원 정도만 되면 가성비는 뭐 거의 끝판왕이죠. 네. 15만원 정도만 되면 가성비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10만원만 싸도 10만원 이상이 싸지는 거니까 소재나 지금 제가 보니까 소재나 이런 느낌들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스코 같은 경우가 이거보다 약간 지금 두껍거든요. 이제 웨딩 스태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본입니다. 지금 알루미늄이 아닙니다. 카본 맞죠? 네, 카본 맞고 이 와이어라든가 와이어 소재라도 아주 좋네. 카본 소재. 이 심스코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카본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저항을 조금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심스코 제가 3개 정도 지금 이제 프로웨딩 스태프 3개 정도 써봤는데 단점 이거 분실했었다. 두 번째 이게 물 묻으면 접착 부위가 빠진다. 그래서 제가 재접착을 두 번이나 해서 손잡이 부분을 썼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질질 끌고 다니면 여기가 이제 요게 마모가 되고 이쪽도 여기가 이제 돌이나 이런 데 마모가 되면서 이게 빠져서 도망가면서 부러지는 결국에는 지금 차에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스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그만 써야지. 그리고 3개까지 써보고 안 썼거든요. 3개 26만원씩 3개면은 처음에 살 때는 23만원짜리 3만원대 그때 샀으니까 한 뭐 80만원 돈 이제 스틱에다 저도 바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요 가성비 갑인데 저 가격 확인하고 진짜 가격 얼마인지 보고 예. 15만원 정도 되면 정말 대박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거 한 15만원 선에 좀 금액대나 소재가 좋으니까 더 싸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영상 편집 없이 한번 쫙 가보고 그리고 가격하고 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 제가 지금 요 장점이나 단점 업체에서 보내준 거는 전혀 읽지 않고 제 느낌대로 그냥 꺼내서 착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좀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다시 리뷰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요거 짚고 다니면서 저녁 피딩 같이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갑니다. 서가리가 오늘 저녁 피딩의 얼굴을 보여줘야 될 텐데 날씨 좋아요. 계속 바람 불다가 날씨 좋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오, 확실히 카본이다. 가볍다. 가볍고 좀 샤프한 맛이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어요. 평상시보다 거의 20cm 이상 빠져있습니다. 조용하네.
이게 여울에 물속에 들어갈 때 스태프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심리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 물 색깔이 오늘 좋다. 물 색깔이 수온 올라간 물 색깔이 딱 나옵니다. 팀 쏘가리 반갑습니다. 네, 쏘티브 이찬복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부터 어제까지 바람이 좀 많이 불었는데 오늘부터는 바람도 좀 적어지고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 주말까지 연휴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낚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금어기가 다가왔네요. 네, 금어기에는 그래도 쏘가리 낚을 때 조금 한 박자 쉬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품이 새로 왔어요. 물품이 새로 와서 이거 좀 같이 박스 까기 사용해 보고서 제 보고서를 쓰는데 사용해 보고서입니다. 네, 사용해 보고 여러분께 리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아주 단단한 박스에 보내줘 왔습니다. 사장님, 박스 포장하는 회사 다니셨던 것 같아. 박스 포장이 일반 상태 포장이 이렇게 단단한 박스에 포장이 돼서 왔고요. 또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킬베이트 웨이딩 스태프입니다. 좋아요. 딱 봐도 뭐를 비슷하게 만드셨구나, 뭐를 참고하셨구나 보일 정도로 딱 보입니다. 웨이딩 스태프 이렇게 본체하고 케이스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는 이 심스 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야, 정말 비슷하게 들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네오플랜 소재로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고 색깔만 회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고 여기 D형고리 걸려 있고 그리고 벨트에 끼울 수 있는 고리 이렇게 벨트에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딩 벨트 하고 익스텐션 해서 D형 고리에다가 요 고리 걸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리트랙터도 쓰실 수가 있고요. 리트랙터라고 해서 이렇게 좀 쭉 그 라인이 스프링에 감겨서 라인이 빠져나오는 리트랙터라는 도구가 또 따로 있죠. 심스 거 좀 예를 들자면 심스 거 본체만 25만원, 26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트랙터 포함하면 35,000원, 그러니까 28만원, 29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요 한 15만원 정도면 가격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심스 거는 그렇게 리트랙터 합쳐가지고 28만원, 9만원 되니까요. 28만원 정도 되니까 본체만 26만원 되니까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금액 확인하니까 75,000원이에요 네. 야, 이거는 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품질 한번, 내용물 한번 볼게요. 요 심스카랑 구조가 똑같아요. 카본이고요. 그리고 콜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이어가 안에 들어있어서 이 와이어에 코팅된 와이어입니다. 강철 와이어, 코팅된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쭉 당겨서 딸깍 할 때까지, 이 돌기가 나올 때까지 쭉 당겨주면 되는데 이게 조금만 잘못 만들면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절걱절걱하고 돌아가고 집을 때 허리가 휘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데 굉장히 유격도 없이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제 타회사 거 같은 경우는 3단도 있고 4단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3단입니다. 3단으로 되어 있는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3단으로 끼울 수 있는
다른 내용 여러분들이 별로 뭐 구체적인 내용 아실 필요는 없고 사용법만 담겨서 조정하시고, 그리고 최단으로 하면 120, 그리고 최장으로 길게 늘리면 140. 그러니까 제가 키가 190 정도 되니까 저는 140 정도, 그리고 키가 170 정도 내외 되시는 분들, 70에서 80 내외 되시는 분들은 중간 정도 130에서 135 정도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170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이제 125, 20 정도 이렇게 짧게 하셔도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약간 길어서 가슴 정도 이렇게 오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진짜 데칼코마니에요. 너무 똑같아요. 색깔하며 요 손잡이 모양하며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품은 좀 무게감 있는 부품은, 중량감 있는 부품은 여기거든요. 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타 회사가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길이가 결정돼 있어서 이 길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요거는 이렇게 길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를 돌리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커버? 커버를 돌려서 이걸 좀 요 무게감을, 요 강도? 조임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노브를 돌려서 좀 약하게, 안 그러면 조금 더 조이면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심스 거 최근 제품은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제가 왜 요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냐면, 물속에서 제가 요거 빠뜨렸거든요. 요거 돌리다가 빠뜨려가지고 요 AS를 보냈는데 부품이, 심스 거는 AS가 안 된다고 해서 몇 개월 걸려서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그냥 못 쓰게 됐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심스 걸 지금 요거 이제 심스 웨딩 스태프를 3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3개 정도 사용했는데 요거 분실해가지고, 요걸 분실해가지고 이게 헐거워져서 못 썼던 경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물속에서 질질 끌고 다니게 되거든요. 질질 끌고 다니니까 여기가 이만큼 닳아서 이 노브가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얘가 부러져서 이제 버린 경우, 두 경우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잡이가 심쓸게 여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물에 많이 닿아 있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져가지고 본드칠해서 몇 번 쓰다가 결국에는 이게 콜크가 이제 본드하고 닿으면서 콜크가 갈라지고 해서 버렸던 경우. 그렇게 해서 제가 심스 웨딩 스태프를 3번 정도 써봤는데 총 금액을 따지면 한 8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어제도 미리 사용하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80만원 이상어치를 써본 거죠. 네. 그랬는데 요거 어제 제가, 야 이거 15만원이면 남는 장사다, 15만원이면 괜찮은 장사다 그랬는데, 야 이거 75,000원이네 그리고 이게 집어보면, 이제 웨딩 스태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등산 스태프나 다른 지팡이 용도로 쓰던 걸 이렇게 웨딩 스태프로 써보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게 무게감이 아래쪽에, 등산 스태프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좀 가볍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인데 가벼워요. 그래서 이렇게 집으려고 하면 흐르는 물에서 이렇게 딱딱 집어지지가 않고 물에 좀 끝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쿡쿡 이렇게 찔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좀 된 여울에서는 이렇게 집고 있으면 덜덜덜덜 떨리죠.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텐션이 좀 없어가지고 이게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찝어보니까 제가 몸무게를 좀 많이 의지를 해도 이게 굉장히 직진성도 좋고 단단해서, 그런 경우는 어제 저는 사용해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집어지고, 그리고
물속에서 이게 이제 웨이딩 스태프가 이렇게 물에 떠 있으면 혹시나 놓치거나 분리가 됐을 경우에, 나하고 분리가 됐을 경우에 여울에 둥둥둥 떠내려가거든요. 아니면 가라앉게 되면, 완전히 가라앉게 되면 혹시나 놓쳤을 경우에 찾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요거 제가 요거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떨어뜨렸을 경우에 이 콜크에 부력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엔 또 무게감이 있고, 그러니까 물에 웬만한 깊은 수심에서는 1m 내외, 1m 40 내외 안 되는 그런 수심에서는 머리가 보이면서 이 상태로 물에 걸쳐 있죠. 네. 둘둘 둥둥 떠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도, 그리고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면 내가 여울에서 낚시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이렇게 오두방정 떨고 있으면 좋지 않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물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 허리에 걸쳐서 물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낚시하다가 바로 집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지금 제가 무게감으로는, 사실은 제가 요거를 물속에서 그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요 자세를 잡고 있는지. 근데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 점들, 웨이딩 스태프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웨이딩 스태프에 대해서 제가 사용해 본 경험들, 그리고 약간 노하우들 좀 말씀드려 봤는데,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 75,000원이면 이거 카본 값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75,000원이면 부품 값도 안 나올 것 같아. 이 콜크나 여기 구성된 이런 손잡이 구성된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말씀드려야죠. 요런 부분이 이제 저는 조금 아쉽다고, 어제 사용하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요 비너를 조금 더 크게, 비너나 아니면 요것도 플라스틱으로 딱 눌러서 바로 이렇게 좀 그 공간이 좀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부품을 사용하셨다면, 이제 여기 D형고리에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이거를 D형고리에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냥 평상시에 이동할 때는 이렇게 껴서 허리에 차고 이동을 하다가 이제 물에 가까이 오면 빼서 바로 손쉽게 쭉 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허리에 걸려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놓쳐도 여기 이제 많이 도망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요런 부품들 약간 요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이제 돌아가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요거 부품 조금 저는 이게 이제 좀 물이 젖은 상태에서 이걸 빼려고 하니까 조금 더 미끄럽고 약간은 그랬는데, 가격 대비 생각하면 요거 이제 리트랙터 하나 심스 거 따로 사셔도 되고, 시중에 있는 웨이딩 스태프용 리트랙터가 따로 있어요. 그거 사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그거 사용하시면, 와, 이거 가격이 저는 15만원도 싸다고 생각하고, 15만원 정도면 꼭 구매하시라고 어제 미리 예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7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15만원의 반가격이야 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따로 내가 뭐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구매하셔서 허리에 딱 차고 계시면 안전하게 즐겁게 낚시하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참복 사용해보고서 이참복 사용해보고서 리뷰, 킬베이트 웨이딩 스태프 오늘 리뷰해봤습니다. 예쁘기까지 해요. 아, 진짜로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낚시꾼의 마음에서. 네. 나 이거 내가 두 개 받았는데 두 개 다 나눔했는데, 아, 새삼 욕심이 나요. 네. 하나는 제가 살게요. 킬베이트로 주문해갖고 하나 저는 사겠습니다. 네. 자, 킬베이트 웨이딩 스태프 오늘 사용해 보고서 리뷰해봤습니다. 참, 그리고 뒤에 곁들여서 팀쏘가리 머그컵 만들었어요. 100개 만들었으니까 100세트 2개
100세트 만들었어요. 두 개 한 세트예요. 네. 레드하고 블랙. 예뻐요. 내가 만들고도 잘 만드는 것 같아. 여름에 시원하게 아이스 커피 먹고 커피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먹을 거 사무실에서 쏘가리 얼굴 보면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컵입니다. 요거 네. 저기 쏘가리 하드웨어 올려놓을 거예요. 네. 주문해주세요. 네. 자, 오늘 이찬복의 사용의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